서희원과 결혼을 발표하고 대만에 도착한 구준엽이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다. 대만 여배우 서희원이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과 결혼을 발표한 서희원은 이날 지인들을 집에 초대해 축하 파티를 즐겼다. 서희원과 여동생 서희재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모친이 찾아왔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모치는 서희원과 구준엽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럴 거면 구준엽을 따라 한국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모녀의 말다툼은 폭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서희원은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반박하자 모치는 내가 나를 죽일 작정이냐라고 더 크게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만 매체들은 서희원이 대만의 자택을 처분한 뒤전 남편 사이에 낳은 두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 생활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치는 아이들은 한국에 데려가지 못한다. 대만에서 교육받고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다 커서 유학을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의원 모치는 두 사람의 결혼 발표 이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존중하지 않았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구준혁은 서 의원과 지난 8일 나란히 결혼을 발표했다. 현재 구준혁은 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대만에 입국했으며. 현재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만의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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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